한 번만 하고 담갔다가 빼입니까? 하고 나면 끝입니까? 아니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십니까? 반복 염색 몇 번 해야 돼요? 아, 반복 염색은 몇 번 정도 하십니까? 네 번에서 다섯 번까지.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염색하시는 것을, 김명희 황토 대관님께서 이렇게 염색하시는 것을 제가 한번 영상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네네. 네. 하시면서 중간중간 설명을 좀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고요. 예. 네. 물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끊어서 염색을 한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예. 태양빛에 꼭 말려야 돼요. 태양빛에? 예. 예. 그래야만 그 기능이 나오는 거죠. 예. 기계화 해가지고 기계 속에 넣어서 그냥 바로 염색해서 나오는 거는 이제 그 뭐가 있냐면 그 자기가 해야 할 일 있잖아요. 습도를 예. 조절한다든가 뭐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주 못하니까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해갖고 넣고 이렇게 주무르죠? 예. 꼭꼭꼭. 오늘은 이 와이사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와이사스가 굉장히 낡았거든요. 제가 1년 정도 입어서 굉장히 낡아서 안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와이사스라 지금 어깨가 좀 넓은데요. 이거보다 약간 적게 할 거예요. 그래서 소매 기장은 어느 정도 하냐면은 소매 팔 기장이 여기까지 팔 기장 여기까지 내려오면 굉장히 겹쳐가지고 불편합니다. 반팔일 경우에는 한 8인치 정도. 여기서 한 8인치 정도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표시를 하고요. 나중에 이렇게 잘라내고, 품도 잘라내고. 품은 좀 널찍이거니 한 거 좋겠죠? 저한테 옷이 좀 커요, 이것이. 이 옷이 약간 큰데, 좀 크게 널찍이거니 하고요. 여기 에리를, 이거 너무 답답하잖아요. 여름인데 답답하고 집에서 입으려면은. 그래서 봐가지고, 여기다가 헤리를 치든지, 안 그러면, 스텐 칼라로 해가지고, 스텐 칼라로 해서 여기다 달겠습니다. 에리를. 배색으로. 황토, 이게, 염색 있잖아요. 이것도 9번 물들인 겁니다. 황토로. 이것도 9번 물들인 거고요. 대나무 수수로요. 그래서 뒤쪽에는 기장이 너무 길잖아요, 지금. 안에다 넣어서 입으면 괜찮은데, 빼서 입을 때는 이게 너무 깁니다. 지금. 이렇게 전체적인 기장을 보면은 24, 25 정도 되면 되겠네요. 24 정도 기장을 제가 여기다 표시를 해놨네요. 기장은 25 정도였고 일자로 뺄 거예요. 23, 4, 5, 25 정도에서 이 정도죠. 기장을 좀 잘라줘 볼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작게 하면은 집어넣었을 때 입을 때는 이게 빠져버려요, 엉덩이가. 지금 이게 남자 마네킹인데, 지금 100 사이즈에요, 이거 마네킹. 히프를 덮지 않게끔, 약간 올라오게. 그래서 이 정도. 이제 꺼내 입게끔, 꺼내 입을 수 있게끔, 이거를 일자로 가든지, 일하면서 라운드를 약간 주든지. 또 요즘 옷은 라운드를 이렇게 많이 줘요, 뒤를. 근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하면 좀 보기 싫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입을 거니까, 에리가 좀 시원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절개를 해가지고 단추로 달겠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배색을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안 그러면 황토가 지금 때를 많이 타니까 반대로 해도 되고요. 황토를 온단 색깔로 넣고 이 대나무 숯을 배색으로 넣어도 됩니다. 이제 앞판도 요크로 자르면 좀 멋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앞판은 그대로 가고요. 요크가 지금 이렇게 있는 뒷요크가 있는데 너무 짧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 정도. 뒷요크를 이 정도 줄 겁니다, 이렇게. 뒷요크를. 이 부분이 기다는 거죠, 이렇게. 요크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커서 주름이 안 잡혀 있는데 여기다가 주름을 넣어주면 활동량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그래서 이 작업을 또 너무 복잡하니 하면은 초보자들은 따라하기가 힘드니까 최대한 어렵게 하지 않고 쉽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한다고 막 어렵게 해놓으면은 일반 사람들은 알아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술자들은 어차피 안 봐도 아니까. 안 봐도 다 해요, 기술자들은. 초보자를 위한 거니까 초보자를 기준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그, 이 단체 와이사스 이렇게 보면은 담배 주머니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통 이 와끼에서 2인치, 이건 3인치 정도 올라왔네요. 2인치만 올라와, 이건 너무 높이 올라간 겁니다, 지금. 2인치나 2인치 반 정도. 이걸 이제 똑같이 놓고 자르려면은 재단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한 8인치 정도 얘기했는데 지금 요 8인치 반 정도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완성선을 그어줘요. 이걸 수평을 반드시 잡아야 돼요, 이 선하고. 그러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놨을 때 수평에 맞게끔 해서, 지금 여기는 완성기장이고요. 이제 이것은 접어질 양입니다. 접어질 양. 그래야만이 나중에 이게 접어져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을 접어서 안으로 넣으면 박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잘라내면 됩니다. 일단은 똑같이 일자로. 소매는 그냥 하면은 조금 허전해요. 여기가 카브라를 할 거고요. 기장도 잘라내야 되겠죠. 아까 기장을 제가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지금 때가 묻어가지고 이게 때가 안 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옷은 버리는 건데 지금 이걸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초보자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연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라운드를 줘도 괜찮겠네요. 이런 식으로 라운드를 꺼내 입었을 때도 괜찮고, 안에다 입었을 때 아까는 일자로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전에는, 그럴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같이 똑같이 잘라주면 됩니다.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이렇게 잘라주는데, 여기 이제 라운드를 좀 줘야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이선처럼 가면서 이렇게. 그럼 이제 이게 지금 1cm 시접만 주면 됩니다. 이것은 미스마키로 마른 건데 미싱으로 할 거기 때문에 1cm 정도 시접만 주면 딱 맞습니다. 그러면 1cm 접어서, 5mm 접어서 5mm로 박으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됐습니다. 약간, 조금 더 줄까요? 너무 좀 아닌 것 같죠?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라운드를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운드를 주는 듯 안 주는 듯. 라운드 약간 갔죠? 그 다음에는 소매를 띄어내야 되겠잖아요. 지금 요 정도 줄인다고 지금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소매가 이동 소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라낸 다음에, 이건 어차피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스탠칼라 할 때는 이거 필요하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반드시 놓고, 보일러가 안 올라가 있습니다, 또. 일을 시작할 때는 보일러를 항상 올려야 되는데, 이 그려놓은 것이,
이렇게 그려놨는데 자를 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뒷넥은 여름옷이니까 시원하게 좀 파도 되잖아요. 집에서 입고 그러면 시원해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에리가 덜 팔수록 이쪽으로 덜 가지만은 이렇게 시원하게 팔 때는 이쪽을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에리는 지금 이 알페텐이에요. 그대로 지금 잘라낼 때 재단할 때 시접을 줘야 되겠죠. 이 선하고 이 선하고 이 선하고 이 선하고 맞추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거는 일자로 갔잖아요. 지금 일자로 여기서 곡선을 이렇게 맞춰줍니다. 짐작으로 잘라버려도 되는데요. 이것도 시접을 줘서 자를까요?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서 혹시 또 모르고 또 그냥 또 잘라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시접을 주고 1cm를 주고 그리고 똑같이 자릅니다. 이렇게 여기는 일자로 잘라야 되겠죠. 그래 나중에 겹칠 때 이렇게 겹치니까요. 이렇게 양쪽에 라운드가 저 있으면은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겹치니까 이렇게 겹쳤을 때를 생각해서 이거는 일자로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요크를 잘라야 되겠죠. 지금 요크는 여기는 그냥 이렇게 잘라내야 되겠죠. 앞판 요크가 아까 뒷요크가 너무 적었잖아요. 그래서 뒷요크를 조금 살려주겠습니다. 살려서 길게끔 뒤에 배색이 들어갔는데 요크가 너무 짧으면 보기 싫잖아요. 어디 있는지 모르게 좀 저처럼 이렇게 성질대로 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천천히 해야죠. 되게 성질대로 하니까 일이 커졌어요. 그래서 요크는 이 정도 이 곡선을 줘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크를 할 때게 라운드를 약간 주면서 이렇게 가면 더 훨씬 멋져요. 요크가 지금 시접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색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훨씬 더 멋지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제 원단을 놓고 재단을 해야 되겠죠? 이 와이사스나 난방은 재단할 때는요. 이쪽으로 좀 밖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박았잖아요. 짱짱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심지도 붙어 있어요, 안에. 근데 이건 원단이 짱짱하기 때문에 심지는 안 붙여도 됩니다. 그래서 이 밋미지를 잘라버리고요. 안에 밋미지가 들어가면 이걸 밋미지라 그래요. 제가 겉과 안을 좀 표시를 해놔야 나중에 또 헷갈리지 않겠죠? 미리서 해놓겠습니다. 비슷해가지고 참 힘듭니다, 이게. 구별하 이거. 그래서 밋미지는 잘라버리고요, 이거.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렇게 접어서 지금 이렇게 될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시접을 지금 접을 양 요거 1인치 정도 되겠죠. 1인치 4분의 1이나요? 1인치 8분의 1,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자를 대고 지금 여기 꺾어질 양이죠. 이것이 꺾어질 양 안으로 들어갈 양.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와야 되겠지. 이렇게 와서 이놈을 접어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요. 겉으로. 그래야 여기 스티치 넣을 거니까요.
그러면 이대로 이제 그려진 대로 자르면 됩니다. 여기는 아까 제가 시접을 줬죠. 시접을 줬고, 여기는 시접이 없어요. 시접이 없고, 여기도 시접이 없고요. 여기는 시접이 있고. 그 기억은 잘해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잘라보면 안 돼요. 지금 잘라버리면 안 되고요. 나중에, 여기부터 자르고. 시접이 없으니까 1cm 줘야 되겠죠? 시접을. 여기도 시접이 없으니까 1cm 줘야 됩니다. 여기는 시접이 있으니까 그대로 가면 돼요. 품이 너무 커서. 하고요. 여기는 1cm만 주면 되겠죠? 자르다 보면 2cm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그리고 이건 이제 접는 선이잖아요. 저쪽하고 이쪽하고 접는 선이에요. 약간 지금 들어갔죠? 그러면은, 이제 이 낫지하고, 지금 낫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이 상태에서 접어주는 게 좋습니다. 딱 낫지하고, 이 낫지하고 접어서 같이 딱 접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게 지금 겉으로 나오는 거 반대로 해야 되겠죠. 여기 이제 안쪽이니까.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럼 이제 주머니 표시해 주고요. 주머니는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주머니 표시는. 주머니 너무 지금 높아요. 그래서 한 1cm만. 이렇게 해서 이제 주머니가 달린다는 거죠, 이렇게. 일단 이제 빼내고요. 오른쪽은 안쪽으로 접었어요. 이거 지금 오른쪽이죠. 오른쪽이니까 이쪽으로 접어야 되겠네요. 반대로. 제가 와이셔츠를 해본 지가 오래돼서요. 또 이렇게 해도 멋지기는 한데요. 그냥 왼쪽은, 오른쪽은 안쪽으로. 남자 것은 오른쪽이 일본말 우아라 그러거든요, 우아. 컷을 우아라 그러는데 우아 쪽이라고 그러네. 이것이 안으로 들어가게. 왼쪽은, 이것은 왼쪽이잖아. 왼쪽은 밖으로 나오게. 남자 쪽은 오른쪽이, 왼쪽이 쌓이잖아요. 여성분들은 반대편으로, 오른쪽이 쌓이고, 남성분들은 왼쪽이 쌓이고. 그 정확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애들 젖 먹일 때, 한복도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오른쪽 위치를 풀러서 젖 먹일 때 열을 풀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아까 예리 부분이 그어놓은 데 있죠. 예리 부분을, 아니겠네요. 왜 나중에 해야 되냐면은 이것이 이 시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접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걸 잘라내는 거예요. 시접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는 지금 시접이 좋으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죠? 조금 더 크게 됐네요.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이 기장만 맞추면 되겠죠. 기장하고 맞춰서 여기를 이렇게 반듯하게 가가지고, 이게 지금 반듯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반듯 안 해주는 거예요. 여기를 자르는 이유는 그냥 이렇게 잘랐을 경우에는 여기 잘안 맞거든요. 이렇게 접어가지고 시접하고 바지 밑단하고 똑같습니다. 바지 밑단하고 접어가지고 재단해야 일자로 딱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앞판은 재단이 됐고요. 그럼 이것을 주머니 표시를 달라면은 나중에 또 뒤집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김에 여기서 딱 시다를 봐가지고 딱 해서 여기다가 표시를 해놓고 주머니 이제 나중에 달면 되겠죠. 여기다 맞춰서. 판은 재단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뒷판은 재단을 해야 되겠죠? 재단인데, 어제는 재단할 때 한쪽씩 했잖아요. 한쪽씩 접어갖고. 여기서 이제 뒷판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뒷판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가운데 부분을 쓰기 위해서 뒷판이 요크하고 같이 있죠? 이렇게 뒷판 요크하고 같이 잘라내야 되겠죠? 이 요크는 두 장을 잘라야 됩니다. 이건 한 장만 자르고. 그랬을 때 이렇게 폈을 때 이걸 먼저 잘라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원단이 전략이 되나요?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두 장이 지금 여기서 안 나오죠, 지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 바이어스로 하면은 나오는데, 기왕에 하는 거, 원단을 좀 아끼면 좋은데, 재단판에서는 최대한 원단을 아끼는 게 예입니다. 돌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것은. 요크는 바이어스를 약간 돌려줘도 그렇게 표시가 안 납니다. 딱 입었을 때, 입었을 때 이게 결이 안 맞으면은 이렇게 약간 색깔이 변해 보이겠죠? 볼 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더 멋있을 것도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바이어스로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보다는 이렇게 더 낫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것만 이쪽에서 한쪽에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잘라내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접이 없으니까 시접 줘야 되겠죠, 여기는. 시접 줘야 되고, 여기는 시접 안 줘도 되고, 다 시접을 줘야 됩니다. 여기, 암홀만 시접을 안 줘도 됩니다. 암홀을 아까 쳐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시접을 정확히 줘야 되겠죠, 1cm를. 그대로 박아 넘기든가, 접어가지고 위에서 때리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어느 게 더 박기 좋을지 모르죠. 안 꺾어갖고 박으면 박기 좀 힘들 거예요, 초보자들은. 이게 돌아가는 데라. 대나무 수도 원단이 비싸요, 이게. 수공예로 하기 때문에. 아홉 번은 물을 들였다가 아홉 번을 말리고, 다리고, 헐락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는가. 기계로 하실 수가 없으니까 사람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까 LE를 시접을 줬죠. 이게 깜빡깜빡 합니다. 근데 재단할 때는 항상 생각을 한번 해보고 칼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다리를 집어넣었을 때 잘라버리면 끝이에요. 잘라버리면 이을 수도 없잖아요. 여기도 시접 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중앙 표시를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박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접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헷갈릴지 모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박다 보면 우라카이, 그걸 우라카이라 그러죠, 일본말로. 우라카이 되, 아, 또 잘못했습니다. 이거 요크로 집어넣는다 그랬는데, 저 배색으로 집어넣는다 그랬는데 이걸로 했거든요. 이건 없던 걸 보고 이렇게 해서 이 활동량을 주려고 여유량을 줬습니다. 입을 때 편하라고요. 그래서 암홀은 시접 없이 잘라도 되고요. 아까처럼 실수하니까요. 여기도 품도 시접 없이 잘라도 되고요. 기장은 1cm 해주고요. 여기 끝에를 표시를 해주면 돼,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시접 1cm 줘야 되겠죠. 1cm 너무 많네. 이게 이제 접어질 양입니다, 이게. 양쪽으로. 이게 활동량이 어떻게 되냐면은, 겉으로 접어야 되겠죠?
여기 밑에까지는 접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만 접으면 됩니다, 이렇게. 아까 제가 조금 여기를 살려서 했어야 되는데, 살려줬어야 되는데, 안 살려줘서 이런 경향이 생깁니다. 근데 박을 때 최대한 좀 밑에까지 박아야 되겠죠? 조금 더 돌려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요크도 할 때 조금 더 돌려야 되겠죠. 근데 말로만 하고 또 좀 더 잊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박히겠죠. 박으면서 1cm로 박을 테니까 딱 박아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뒷판을 끝났고요. 이게 이제 주머니로 쓸 거, 아, 주머니도 배색을 넣을까요? 주머니도? 그러면은 이제 몸판에는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요크도 잘랐고요. 뒷판, 앞판. 아직 요크를 안 잘랐네요, 아직. 아, 요크를 여기다 놔요. 아, 이거 요크는 밤색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저 밤색이 아니라 황토로. 그래서 이것은 일단 제껴 놓고요. 이제 대나무 숯은 재단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황토로 해서 이걸로 재단을 하겠습니다. 색깔 참 좋죠? 80수라 자크랍니다. 거의 실크하고 똑같습니다. 면 실크랍니다, 이거. 몸판을 제가 아까 여기 부분을 조금 더 쳐줬잖아요. 여기도, 이것도 쳐줄 겁니다. 근데 박을 때 똑같이 박히겠죠? 이렇게 하고요. 이것은 두 장을 빼야 되니까. 두 장을 빼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밋밋이 걸리지 않게끔 반드시 하고 이 소매잖아요. 이렇게 놓으면 원단 손실이 이쪽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단 손실 적게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소매를 하고 이것도 보면은 이쪽이 안쪽입니다. 지금 밋밋이가 이것은 반대로 박힌 것 같은데요. 잘 정확히 잘 안 보입니다. 안경을 쓰고 봐야 되나요? 안에서 밖으로 박힌 것 같아요. 지금 결이 어느 쪽이 지금 나은가를 그걸 봐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접었을 때 잘 못 접을 수도 있거든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앙 표시를 아까 한 것 같은데 안 됐네요. 밋미지가 이쪽은 대끼니까 알페테니까 그냥 자르고 시접 줬고요. 여기도 시접 줘야 되고 그렇죠. 그냥 그대로 잘라내면 됩니다. 이렇게 반드시 놓고 그리려면 힘드니까요. 그리고 자식 할 필요 뭐 있습니까? 한 장짜리인데 그냥 여기는 시접을 줘야 되겠죠. 1cm를 이거 대나무 황토하고 또 대나무하고 또 다릅니다. 황토는 많이 해놓으니까 가위질이 잘 안 들어가요. 바늘도 잘 안 들어갑니다. 이게 미싱바늘이 톡톡 튀어요. 그 정도로 조밀하게 이렇게 염색이 됐다는, 황토 염색이 됐다는 것이죠. 표시해주고요. 또 말하다 보면 또 헷갈려가지고 또 여기는 그냥 잘라야죠. 그냥 잘리는 게 맞습니다. 이거. 밑에만 시접을 주면 되겠죠? 1cm만 시접을 주면 돼. 가위가 잘 드는 가위인데 잘 안 먹어요. 그 정도로 이게 단단하다는 거죠. 표시를 해놓고요. 요크 들어갔고. 그럼 이제 배색 들어갈 거, 이 소매하고. 소매하고, 에리하고, 뒷 요크하고.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표시된 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휘었잖아요. 그 이제 박을 잘랄 때게
이렇게 살려서 자르면 됩니다. 아까 접어서 제가 했기 때문에 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직선으로 반듯해져. 반듯하잖아요? 그래도 좀 힘 것 같네요? 여기도 시접을 좀 줘야 되겠죠? 여기 자를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나중에 여기 해가지고 제가 이 시접을 줘서 자를게요. 일단은 카브라는 왜 그래야만 되는지 이쪽이 지금 접어질 양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아이롱이 가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선 낫지를 넣어주겠습니다. 여기는 안 넣어도 되는데, 여기가 기장이니까요. 그러면은, 이것이 밖으로 꺾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밖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이 선하고, 이걸 먼저 꺾고요. 너무 좁은 것 같은데. 지금 이게 18입니까, 이게? 아까 8인치라고 안 했나요, 제가? 아니, 9인치, 10인치 너무 큰데요? 아, 이 선이 맞는 모양인데요? 지금 보면은, 기장이 9인치로 했잖아요, 9인치. 지금 여기서 9인치면 여기 여기인데, 잘 못 그렸어요. 여기가 꺾임 선입니다, 이게. 9인치. 그러면은, 다시, 자를 대고, 지금, 이게 이렇게 꺾여가지고 들어가니까 이게 반인치. 이것도 1인치 4분의 1로 잘라주겠습니다. 똑같이 꺾기 좋게. 아까 시접이 적으니까 꺾기에서 하나 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바깥쪽으로 꺾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요놈을 먼저 꺾습니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꺾게 되니까. 이 선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완전 눌러주고. 다시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그러면 힘이 훨씬 더 가겠죠? 원단이 부족할 경우는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요. 원단이 넉넉할 경우는 이렇게 넣어줘도 됩니다. 너무 좀 두꺼운, 넓은 감이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지금. 예, 아까 제가 왜 나중에 꺾어야 된다고 그랬냐면, 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접 때문에. 이렇게 꺾어 놨으면은, 이제 시접 때문에 똑같이 꺾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일자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일자로. 이렇게.
일자로 올라가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 아까 잘라버렸으면 이 모양이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꺾어가지고 자르는 겁니다. 여기서. 이 바지 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디가 아파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걸 보고 보면은, 내가 아픈 표시를 제가 했잖아요. 이게 지금 아파입니다, 이게.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요. 이렇게 놨을 때, 가운데로 놨잖아요. 이게 지금 움푹 파 있잖아요. 몸이 옷을 입으면 앞쪽에는 이렇게 계속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많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이 쌓이는 것을 쳐내주는 거예요. 이건 활동량이고요. 그래서 중간 표시를 해주고요. 그러면은 배색은 지금 요크하고 소매하고 그렇게 들어갔고요. 주머니를 넣으면 주머니만 이렇게 딱 들어가면 좀 보기 싫겠죠? 주머니는? 주머니는 위에 배색만, 이게 주머니를 해가지고요. 위에만 배색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잘못 자른 거 있죠? 이러면 충분할 것 같아요. 또 멋진 주머니가 나올 것 같은데요. 주머니는 이 결을 맞춰주겠습니다. 주머니는. 그래서 5인치 반 6인치니까 여기서 5인치 반 6인치니까 충분하죠? 이쯤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여기에 6인치가 나와야 되겠죠? 접었을 때 잘 안 나오네요. 아, 배색이 충분하죠? 조금 더 해가지고 5인치 반 6인치 하면 됩니다. 시저까지 해서 6인치 하면 되겠네요. 요 정도에. 시저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 여기는 나중에 해가지고 하고요. 이걸 배색을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배색을. 이렇게. 그러면 더 멋질 것 같아요. 근데 옆에까지 넣으려면 좀 일이 너무 많아서요. 네, 위에만 넣겠습니다. 위에만. 원단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원단을 최대한 아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바꿔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꿔, 요 정도 접어서, 접고, 접고, 또 접고, 박으려면 요 정도 되겠죠. 그러나요? 지금 이것이 이렇게 될 건데요. 박아서, 넘겨서, 이렇게 갈 거거든요. 너무 넘나요? 좀 너무 넓은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접어볼까요? 일단 이건 여기까지 갈 필요 없는데 일단 한번 접어보고요. 아, 여기가 바닥이 고운 것도 같고 접어진 것은 저쪽인데요. 이게 또 너무 넓으면은 배색이 촌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세레믹 그러면 이게 이제 밑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박으면 이렇게 그러면 여기 꺾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것도 멋있는 것 같아요. 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럼 이걸 일단은 박아야 되는데 두 겹으로 하면은 너무 여기까지 두 겹으로 가면은 너무 두껍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접만 놔두고 자르겠습니다. 미싱에서 한번 박아가지고 와볼게요.
소매도 먼저 박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박을 때는 밑에를 이렇게 당겨주면서요. 딱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야 돌지가 않잖아요. 위에서는 밀리고, 밀려오고 밑에서는 당겨가고 그러니까 밑에 틀 딱 잡아주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 줄 더 박아주면 좋겠죠. 일하면서 말을 하니까 바늘이 똑바로 안 가고 흔들흔들 합니다. 박히는 게 정확하냐 안 박히고요. 좀 양해하시겠죠, 뭐. 굉장히 집중력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도 박을 때도. 처음에는 닿을 때 하면 되고요. 지금 이게 요크죠? 요크는 나중에 하고요. 주머니부터 하겠습니다. 주머니. 1cm 좀 더 박아도 되고요. 이게 심지를 붙여줘야 단단한데요. 지금 원단이 좀 단단해서 그냥 제가 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다리미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다림질 했을 때. 나오게끔. 이 시점은 잘라내야 되겠죠. 이렇게. 한 2, 3mm 정도 딱 나오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꺾어주면 되죠.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를 한번 박아줘야 되겠죠. 여기를 이렇게 반노루발로 두 개 다 노루발 하나로 박을게요. 깨끗하죠? 에리는 제일 마지막에 박을 거고요. 지금 주머니를 먼저 박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6인치로 해야 되니까 5인치 반, 6인치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5인치 반, 시접이 안 나오네요. 5인치 반만 해야 될 것 같아요. 5인치 반 여기를 먼저 그어주고요. 6인치. 6인치면 적당하죠? 어제 것은 하면서 제가 반대로 했는데요. 이쪽을 이렇게 꺾어줘야 돼요. 그래, 앞판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어제 일하면서는 그것을 반대로 해가지고 편집을 하다 보니까 반대로 했더라고요. 이거 오바로크 쳐서 해주면 좋고요. 올이 안 빠지니까 그냥 해도 되는데요. 원래 고급 제품들은 다 오바로크를 쳐줍니다. 그래서 이거 주머니가 지금 이렇게 달릴 거니까요. 이렇게. 이거보다 좀 훨씬 크나요? 그래서 이렇게 닮으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다를 거고요. 그래도 한번 다려줘야 되겠죠? 요크를 박을 때 좀 신중하게 박아야 되는데요. 요크가 한 많이 박지 말고요. 한 1인치 정도만 박아요. 실이 보일까요? 괜찮죠? 여기 맞는 것 같아요. 여기는 도매를 하지 말고요. 혹시 뜯어야 될 경우가 있을 때를 생각해서 1cm로 딱 해서 딱 맞춰봅니다. 맞춰보면 딱 맞습니다, 지금. 파카링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고 똑같이 박아야 된다, 지금. 이쪽에도 맞으니까 그냥 여기서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박아봤으니까요. 시접을 일정하게 박아줘야 됩니다. 이게 그냥 돌아가는 곡선이 제대로 나와요. 시접이 지금 일정하게 안 박히죠? 제가 기술이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반대로 놓고, 이렇게 박아야 되겠죠? 지금 박으면서 좀 틀어지게 박은 것은 여기 박을 때 맞춰주면 됩니다. 일정하니. 돌아가는 곡선을 조금 멋지게. 맞죠? 그냥 이렇게 때리면 되는데요. 여기는 아이롱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리미질 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시접이 많으면은 안 좋습니다. 잘 안 꺾게. 시접 잘라내보면 돼요. 5mm만 놔두고. 자를 때 밑에 치 잘 봐야 됩니다. 밑에 치가 걸려가지고 잘려본 수가 있어요. 급하게 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건 잘 되겠죠? 그래도 어쩔지 모르게 좀 돌아간 데만. 지금 몸판 쪽만 데려주면 되겠죠? 이쪽만. 이렇게 시접이 안으로 들어가게요. 그 스테치를 놔줄 겁니다, 여기는. 잘 박아진 것 같아요. 이제 여기는 나중에 그냥 하면 됩니다. 여기서 스테치 저 밖에서만 때리고요. 같이 안 때리겠습니다. 같이 때리면 우는 수가 있어요. 이것도 시접에 올라와야 되겠죠. 이렇게
이거 할 때게 반대로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참네. 이게 지금 반대로 오락가게 됐잖아요, 지금. 아까 제가 거치다고, 안쪽이라고 표시해 놨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표시가 많이 납니까? 아, 요크지라. 그렇게 표시는 많이 안 날 것 같은데요. 이걸 봤을 때 앞판하고 뒷판하고 이거 맞죠? 이거 이렇게 표시가 확 나는데요. 근데 또 이걸 어떻게 뜯어가지고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표시가 확 나는데 이거는 반들반들하고 이거는 이제 반들반들 안 하잖아요. 그렇다고 또 스테치를 일일이 다 뜯을 수도 없고요. 아, 입장이 난처합니다. 이럴 때는. 뭐 제가 입을 옷이니까 그대로 해야죠. 방법만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면 되니까요. 제가 실수한 건 인정해야죠. 뭐 어떻게 합니까? 누가 유심히 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 이것도 먼저 한번 꺾어줘야죠. 이거 깎을 때 밑에 치를 당겨주면서 깎아야 됩니다. 위에 치가 밀리잖아요, 계속. 이게 밑에를 당겨주면서 이렇게 깎으면 됩니다. 안 그러면 뱃놀 놓고 박아도 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올려놨던데, 영상 보니까요. 네, 이제 안쪽이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제 받고, 주머니 받고. 그리고 할때게 제가 깜빡했는데요. 이 위쪽 있죠, 위쪽. 이 요크 위쪽. 여기는 꺾어줘야 됩니다, 먼저서. 그러니까 박아 넘겼을 때 위에서는 그냥 눌러보면 되거든요. 여기를 먼저 꺾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뒷판하고 이러고 박았을 때 이렇게 넘기면은 여기서 때려보면 됩니다. 나판하고 박았을 때 이해가 갔을까요? 박으면서 보면 이해가 할 겁니다. 이것은 실이 틀린데 지금 이걸로 박아도 될까요? 안 되겠죠. 실을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반듯하게 박아야 되겠죠. 이렇게
노란 선에는 될 수 있으면 바느질을 적게 하려고. 약간 저쪽으로 간 것 같은데 이렇게 와야 될 듯한데 그냥 가겠습니다. 주머니 박을 때는 네 군데 다 표시를 해야 돼요. 저는 두 군데만 지금 표시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터지지 말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앞판하고 뒷판하고 가야 되겠죠? 지금 뒷판이잖아요. 뒷판 안쪽 이렇게 박아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맞나요? 그래야만 이 뒤집었을 때 잘못했습니다. 이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박아야죠. 그냥 이렇게 뒤집어서 박았을 때 요놈을 여기다가 때려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요놈을 여기다 박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안쪽하고 여기 안쪽이잖아요. 여기도 안쪽이고 안쪽 길을 이렇게 박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또 잘못했는 거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리면 맞죠? 이렇게 맞습니다. 아, 한번 헤매니까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점심을 너무 많이 먹었나 어쨌나. 그랬으면 이것을 이렇게 놓고 다려줘야 되겠죠? 다려줘서 위에서 때리면 됩니다. 이 시접을 안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놈을 위에다 놓고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앞판하고 뒷판하고 딱 맞잖아요. 그죠? 이 난방 샤트 같은 것은 하도 오랜만에 제가 몇십 년 만에 해보는 거라 아주 헤매고 있습니다. 양복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소매를 달면 되겠죠. 이 바느질 선이, 바늘, 박았던 선이 안 보이게 약간 이로 박으면 되겠죠. 실 색깔이 다릅니다. 그냥 하죠, 뭐. 여기는. 그럴 거 아닌데요. 어차피 소매도 때리려면은 실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안에서 다렸을 때 똑같아야지 안 똑같으면 막 겹쳐가지고 옷 다니기가 영 사납습니다. 딱 맞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소매를 달아야 되겠죠? 소매를 달려면은, 중간 표시를 좀 해야 되겠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매는 앞판부터 달든 뒷판부터 달든 그것은 이제 주인 마음이니까요. 주인님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안쪽이죠. 여기가 거치고 그러면은 앞판 표시를 아까 했는데요. 제가 이쪽이 앞판이에요. 또 이렇게 여기다가 하면 안 되는데 여기다 해놨습니다. 이쪽에다 해야 되는데 이것도 오락가야 된 것 같은데요. 그냥 가겠습니다. 납품할 옷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죠. 소매가 적네요. 적어도 되는데요. 소매를 지금 크게 뜬다고 떴는데도 어떻게 적네요. 약간 품이 크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품을 한 5mm 정도만 집어넣겠습니다. 한번 다려주면 좋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다릴 건데 한번 다려주면은 일하기가 나중에 다릴 때 좋아요. 나중을 생각해서 한번 다려주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꺾어줘야 되겠죠. 뒷판을 꺾어놨으니까. 안에서 당겨주면서 밑에 치는 당기고 위에 치는 이어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게 이제 초보자들은 잘 안 되고요. 숙달이 좀 돼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이쪽에서 박으면 밀리니까 반대로. 뒤집어 갖고 밖에서 박아보면 됩니다. 그러면 하고 에리만 달면 되겠죠. 에리를 스테인 칼라로 달 것인가? 그냥 라운드 에리로 할 것인가? 판이 안 맞잖아요. 앞판하고 뒷판하고 여기를 쳐내 주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쳐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반대로 박으려면 이게 크잖아요. 그래서 막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겉쪽에서 때리는 게, 여기서 겉쪽에서 감각적으로. 노르발에서 한 2mm 정도 들어가게끔. 이거 딱 박으면은 겉에 물립니다, 안에가. 항상 할 때는 이게 잘 접어줘야 되겠죠, 그러니. 그리고 꺾어놔서 자국이 남아있어요.
지금 단추구멍 표시를 했고요. 여기 나중에 헬이 쳐놓으면은 얘가 걸려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단추구멍을 먼저 가정용 미싱으로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미싱으로 이렇게 단추구멍 하는 것은 유튜브에 검색하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들고, 큰 카메라를 들고 옮기려면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보시고 방법을 연구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예, 가정용 미싱이 없으면 그냥 미싱으로 이렇게 박아도 됩니다. 땀수를 아주 잔잔히 해가지고 1mm로 해가지고 여러 번, 한 서너 번 박은 다음에 딱 따내면 됩니다. 여기 뒤집어가지고 실버만 나오는 것만 잘라내고 해도 돼요. 지금 가정용 미싱으로 이렇게 해왔거든요. 단추구멍을. 단추구멍이 너무 크게 됐나요? 좀 큰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단추가 없어서 와이사스 단추구멍 달아야 되는데 단추구멍이 너무 커요. 저희는 양복하는 집이라 이런 단추 같은 게 없어요. 여기는 못 부부지니까 이거 때가 많이 타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이 저 대나무 수수로 수도 은단으로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방법이 또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좀 야내를 보면 이제 보기가 싫은데 그래서 나중에 써야 될 같이 옷을 만들 때는 배색을 이걸로 넣을 때는 다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바이어스로 자를 건데요. 몇 인치인가 한번 봐야죠. 11. 22가 나가야 되겠죠. 이건 꼭 정바이어스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거 바이어스면 좋죠. 22. 이렇게 하면 안 맞나요? 딱 맞을 것 같은데 적을 것 같아요.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들면요 22니까 24 정도 해가지고 조금 넓게 1인치 반 정도 되게요. 지금 이거 1인치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22가니까 24 정도. 혹시 또 적을지도 모르니까 항상 여유를 줘가지고 이제 자릅니다. 이렇게 이거 헬이 까면 또 심지를 붙여줘야 돼요. 어제는 심지를 안 붙이고 했더니 영 힘들더라고요. 심지를 붙여주면 힘도 있고 꺾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박아 넘겨가지고 안에 시접은 딱 꺾어가지고 오바로크를 딱 쳐가지고 위에서 때려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늘어나니까 테이프를 좀 쳐줘야 되겠죠. 애기 박을 때 늘어납니다. 이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렇게 안 하던 일을 하면은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근데 옷 입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 모르겠죠. 맞겠죠? 좀 크게 했으니까. 하다가 저거 보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렇게 박아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박아도 됩니다. 접어서. 그 애를 줬으니까 잘라낼 거 생각해서 조금 더 박아야 되겠죠. 어차피 가위로 이제 그 테이프랑 좀 쳐낼 거거든요. 요거 이제 파카링 들어가면 안 되고요. 습니까? 시접이 있으면 안 넘어가니까요. 한 3mm만 놔두고 싹 잘라버립니다. 그래 꺾어가지고 지금 이쪽에다가 오바로크 칠 거예요. 그래갖고 바로 때려볼 겁니다. 말로 하면 이해를 잘 못하고요. 좀 다시는 거 보면 아실 겁니다. 이렇게 때리면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오마를 놓고요. 부러진 데랑 이렇게 놓고 이대로 때리면 되는데 여기가 남잖아요. 지금 남도 이렇게 지저분하게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라냅니다. 이렇게 5mm만 놔두고 지금 5mm 접어질 거니까 이만큼 들어갈 거 아닙니까? 한 1cm 정도 남기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새 옷은 왔다 갔다 막 하니까 빨아 입어야 돼요. 굉장히 더럽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은 새 옷이라고 입고 다니는데요. 새 옷은 굉장히 더럽습니다. 만드니라고 일로 옮기고 저리로 옮기고 막 옮기고 다니면서 일정하죠? 그대로 박으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시작할 때는 이쪽에서 시작을 하겠죠? 이렇게. 어이씨. 왔다가 뒤로 바꾸해서 한 번 더. 그래, 톱니가 물고 나가잖아요, 밑에서. 톱니가 안 물면은 안 나갑니다, 이게. 단추를 다 달았고요. 다려주는 거예요, 지금. 마무리 작업. 소매부터 달아야 되겠죠.
무슨 옷이든지 소매부터 다립니다. 양복도 그렇고요. 와이셔츠도 그렇고. 요 앞판은 이렇게. 단추가 없는 쪽은 밖에서 다립니다. 이렇게. 단추가 없는 쪽은. 와이셔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릴 때는 이렇게, 앞판 다릴 때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늘어난 데는 지금 죽여주는 거죠? 라운드가 싹 돌아가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더 멋있는데요? 조금의 차이인데. 이쪽은 단추가 있으니까 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와이셔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당겨주면 됩니다. 이를 보면서 이렇게. 이거 여기는 목이 지금 새 옷이라 바람에서 테이프를 쳤어도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아이롱으로 스팀으로 눌러서 잡아줍니다. 곡선을 당기지 말고요. 늘어난 놈은 들어가라고 지금 잡아주는 거예요. 그대로 곡선이 이쁘게 나왔죠. 요 위에부터 다려야 되겠죠. 위에부터. 예. 이제 반드시 놓고 와이셔츠도 마찬가지예요. 다릴 때요. 여기를 먼저 이렇게 잡고 그 아이롱을 집어 넣어가지고 손으로 보면서 이렇게 위에만 딱 다려주는 거잖아요. 늘어나는 데는 잡아주고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까지만 잡는 거예요. 아주 곡선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아까 뒷판을 우라까이 해서 좀 뒤집어서 박아서 그렇지 잘 표시 안 났잖아요. 그래도 표시가 많이 났으면은 제가 뜯어가지고 다시 했을 텐데 표시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교육용이라 그냥 한 거예요. 제가 입어볼 거고요. 또 집에서 입으면은 참 좋습니다. 이게 간단한데 앞에 마트 나갈 때나 응? 누구 와가지고 응? 손님 왔을 때 집에서 입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건 다릴 필요 없어요. 물 주방세제 있잖아요. 주방세제를 좀 풀어가지고 물을 흔들흔들해서 벗고나면은 거기다 한 5분만 담가 놓습니다. 5분이나 10분 정도 담가 놨다가 툴툴 털어가지고 흔들흔들 해가지고 그냥 널어서 입으면 됩니다.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쉰내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 곰팡이 향균 효과를 이렇게 곰팡이 그런 것을 싹 잡아줍니다. 이게. 이게 말 그대로 천연 방부제예요. 이제 다 된 것 같죠. 제가 한번 입고 와이셔츠 벗기는 뭐하고 입고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은 것 같죠? 이 와이셔츠를 벗고 찍으면 아주 더 멋질 것 같은데 지금 선풍기를 이쪽에 틀어놨거든요. 하도 더워서 빼서 입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양복바지인데 양복바지에다 이렇게 입어도 괜찮은데요? 특이한데요. 뒷판은 지금 뒤집어서 박았는데 표시는 안 나잖아요. 그걸 요락가이라 그러는데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입으면 와이셔츠 아래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입어도 괜찮잖아요. 핸드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핸드폰 넣고 또 담배도 하나 넣고
저는 담배를 안 핍니다만 이렇게 담배도 한 넣고 딱 해도 뭐 괜찮은데요? 멋있죠? 앞뒤 바란스도 잘 맞은 것 같아요. 기장도 이거 지금 여기가 핵띠거든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입어도 빠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봤을 때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해가지고 자기 옷을 만들어도 되고 요즘은 남자 옷을 여자분들도 많이 입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입어도 되고 서방님 해줘도 되고 애들 옷 패턴이 필요가 없이 적은 옷에다가 잘라가지고 키워서 잘라서 박아서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뒤에는 어떻습니까? 아주 활동성이 있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해서 입으니까 아주 멋집니다. 디자인이 생각보다는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이 주머니가 좀 살린 것 같군요. 이 앞부분을. 아, 그럼 여기다가 좀 배색을 넣으려고 했었는데,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복잡하니 하면은, 보고 일하는 사람들이, 옷 만드는 사람들이 좀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간단히 한다고 했는데도, 이것이 벌써 시간으로 치면은, 한 6시간, 7시간 지금 걸렸습니다. 촬영하면서 찍는 시간만. 그러면 또 다음에는 이제 바지를, 하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하의도 배색을 넣어가지고 한번 만들어서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